중요한 거는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듣는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중요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 말을 흘려야 될 게 있고 흘리지 말아야 될 스승이 있어. 나는 어떤 스승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돼.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된다면은 중요한 얘기는 클라이맥스의 최고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에키스를 얘기할 때는 중요시 생각하고 메모를 해놨다가 아 이분이 그때 며칠날 이 부분을 내가 얘기했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면은 아, 무슨 뜻으로 얘기했다 아,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하시면은 그게 맞아 떨어진다면 그 스승은 정말 올바른 스승이야. 아, 그렇게 해서 스승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첫 번째 계좌를 까고 두 번째 뭐 내 계좌를 맞춰줄 수 있는 스승. 응? 그 다음에 정말로 수익률이 단 한 번도 95%의 정확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만 하는 사람인지 그 세 가지. 그 다음에 내가 이 스승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의 계좌 수익률을 단기간적인 걸 보고 결정을 내리지 말고 이 사람이 방송을 몇 년 했으면 몇 년 전부터 그 처음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의 수익률을 어떤지 제대로 정직하게 하는지 그 체크를 하고 스승을 찾아야 된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.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고 좋은 유전자 밑에 좋은 자식이 나오지 꼴통 밑에서 유전자가 좋게 잘 나올 수 있다 없다? 나올 가능성이 있어. 왜? 위에 조상님들 중에서 유전자가 좋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나올 수는 있어도 본인들에 의해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야. 여러분들. 그러니까 확률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. 스승을 고를 때 또 데이터를 뽑아갖고 데이터에 의해서 스승을 잘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. 분명히 알아도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,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 나오는 거야. 명심해요.